안녕하세요. 금기창TV입니다. 오늘은 농업용수 개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수 공급입니다. 그러나 용수 공급이 되지 않아서 농사 짓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수고하십니다. 계셨습니까? 예, 잘 보내십니다. 오늘 잘.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 농업용수 굴착 아, 중입니다. 농업용수요? 예. 그러면 이게 물이 나오는 곳에 지금 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맥을 다 막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예. 뭡니까, 그거를? 그걸 장비가 어떻게 합니까? 수맥 보는 게 있습니다. 아, 있고, 장비가 그, 있어요? 예, 60%에 들어오면 그걸로 그 가능한 자리에 위치를 해서 합니다. 예. 그러면 장비가 없으면 좀 고난하겠다, 그죠? 장비가 없으면 못하지. 이거는 대공 장비라서. 네네. 가능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이 굴착하는 거 보니까 이제 기계로 하는데 옛날에는 보면은 이게 뭐라 도르라 그럴까? 이런 거 해가지고 예. 사람이 이렇게 했는 것 아, 같은데. 그거는 안반침이 나오면 더 이상 못하고, 못하고, 이 그죠? 대공 굴착을 돼야 안반침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지금 지하 몇 미터까지 내려갑니까? 지하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한 100에서 200m 가량 보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내려가네요. 예, 그럼 그렇죠. 안반을 굴착을 다 해야 된다, 예, 그죠? 안반에서 결측 나오면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이 작업하신 지는 몇년 되셨어요? 오래되십니다. 한 몇십 년 예, 됐습니까? 그렇죠. 한 20년 정도 됩니다. 예. 완전 전문가 다 되셨겠네요. 예, 어느 정도 보면은 지형을 알고 있습니다. 예. 지형을 보면은 대충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이렇게 좀 그렇죠. 알겠다, 그죠? 때로는 힘드는 과정도 있지만 때로는 쉽게도 될수 있고 물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이제 물이 다 나오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나오는 거는 없고요. 예. 어느 정도에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나오는 양이 또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물량은 보통 보면은 농업용수는 그래도 많아야 되니까 예. 한 7, 80톤, 100톤 가량 됩니다. 하루에? 예, 그리고 자료 일량이 그렇습니다. 하루 일량이 그렇다, 그죠? 그럼 예. 충분하겠다, 예, 그죠? 충분하죠. 예. 예. 되게 장비도 이동하는데 힘이 드시겠어요? 장비 이동도 좁은 데는 좀 힘들고, 그래도 그뭐 농업용수에 물이 필요하겠기는 꼭 예. 예. 장비가 들어가서 굴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합니다. 굴착을 하면서 이제 이 파이프가 이제 땅속으로 묻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예. 그 중간에 또 이음새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는 용접을 해놓고, 처음에 내려갈 때는 흙층 보고 토사층이고요. 예. 그 다음 경관층이, 이제 안반이 받치는 경관층, 그 예. 다음 강하마 연암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150m 내려가면 엄청 깊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많이 내려가지요, 예. 기계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죠? 장비가 없으면은 아예 불가능하지. 그렇죠. 못하는 거지, 예. 그럼 지금 농촌에 가면은 대부분 용수 공급이 안 돼서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런 일을 해드리면은 농민들은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예, 엄청 좋아하지요. 그죠? 예, 물이 많이 나오면. 예, 물이 최고잖아요. 예, 물이 없이 아예 그렇죠. 농사를 못 짓잖아, 그죠? 예.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연중 몇공 정도를 작업하십니까? 보통 어느 정도는 한 20공 이상 합니다. 20공 이상이에요. 예. 한공 뚫는 데는 뭐 며칠 정도 걸립니까? 한 공은 보통 물 빨리 나오는 데는 오전 작업 정도 되고요. 보통 하루 작업. 그럼 좀 힘드는 데는 한 이틀 작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금방 끝나네요.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먼저 굴착하고, 예. 그 다음 맨홀 갖다 놓고, 모다 놓고, 그렇게 그 합니다. 작업까지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예, 걸리겠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지하 150m에서 올라오는 수중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수중 모터로 되어야만이 수중 모터가 뭐 가능합니다. 있어야 되겠다, 그죠? 예, 너무 깊어가지고, 그죠? 예, 그렇죠. 수중 모터로 해가 안 올립니다. 됩니까, 그죠? 예, 안 되죠. 예. 그 모터가 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수중 모터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위에서 이렇게 호수로 뭔가 땡기는 게 아니고, 아니지요, 그렇죠. 속에서 펌핑을 해가 올린다,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힘이 들것 같아요. 예, 힘들죠. 장비래 가지고, 그죠? 기술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나 뭐 하잖아, 예, 그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신 거예요? 예, 아침 빨리 왔습니다. 예. 7시 정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빨리 대부분 와야지. 예. 보면은 이제 물이 안 나는 지역은 대부분 진이라기가 좀 불편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죠. 물이 안 나는 지역이 힘들지. 아, 과정 그죠? 자체가요. 예. 용수 공급 사업이 잘돼 있는 데는 대부분 평지고, 예. 안돼 있는 데는 대부분 산이라든가, 그죠? 이런 곳이잖아요. 산이라도 그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 산이라도 때로는 빨리 터지는 아, 빨리 지형이 터지는 있습니다. 곳이요. 예. 진입하는 데는 좀 불편하겠다, 그죠? 좁으면 좀 진입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예. 뭐, 될수 있으면 산에도 해야지, 예. 수맥만 잘 찾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그죠? 그렇죠. 예. 지형이 낮다 하기가 물이 빨리 나는 게 아니고, 지형이 높다 하기가 또 물이
뭐 늦게 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보니까 물이 안 나는 지역도 있다 그러죠. 예, 그렇죠. 안 나는 지역은 아유 그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 바로 옆인 데서 안 나는 지역이 있다 그러죠. 강하고는 그거하는 관계가 없는 거. 예, 강의 옆이라고 물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 안반수기 때문에. 안반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예. 하여튼 이런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또 농민들 위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